뭐야, 후드 얘기 아직도 나오지. 내가 후드가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뭐해. 나 말고 다른 트레이너들이 자꾸 후드 얘기를 하는데. 노래를 할 때 후드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건가요에 대한 답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애초에 문제가 잘못됐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 후드에다 손가락을 하나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후드에 대한 그 얘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 바로 그냥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한번 입으로 깊게 마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후드가 내려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호흡을 크게 마시고 깊게 마시려고 하면 후드가 내려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거 뭐냐. 이렇게 깊게 내보냈던 걸 하고 깊게 내보내면 후드가 내려간 상태를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호흡을 깊게 했을 줄 알면은 후드는 그냥 내려가 있다. 자동으로 알아서 내려간다. 근데 무슨 말이냐. 호흡을 마셨는데 호흡이 야 이렇게 그냥 가볍게 날아가면 이제 후드가 어떻게 된다? 끌려 올라온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후드가 내려가 있게 만들고 싶으면은 막 혀를 내리고 뭐 후드를 어기로 이렇게 내려갖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호흡이 깊은 상태로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알아서 후드는 내려가 있다. 근데 호흡이 깊지 못하면 후드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가요를 부르거나 이런 거 할 때, 뮤지컬을 부르거나 이럴 때 호흡이 깊은 사람들은 후드가 그대로 있거나 뭐 조금 상상하거나 말지만 호흡이 얕게 부르거나 내가 호흡을 마신 것보다도 얕게 부르는 거면 후드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큰 신경 쓰지 말자. 근데 이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호흡이 깊으면 후드가 내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청각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호흡으로 부르시는 분들은 후드가 진짜 딱 내려가고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게 후드를 고정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호흡이 깊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다. 근데 하고 마셔놓고 얘들아 그냥 소리를 그냥 위로 그냥 떼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후드가 그냥 오르고 올라가본다 라는 게 호흡을 깊게 놓고 깊게 내보내면 호흡이 후드가 내려가 있지만 호흡이 그냥 떠 있으면 그냥 후드가 올라간다.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후드를 내려라 가 아니라 그냥 호흡 깊게 하세요예요. 호흡을 깊게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야. 마셔놓고 동해비가 백두산이 마르고 다처럼 하느니 위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창 이러면 이제 올라가는데 호흡을 이제 깊게 마셔놓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 하고 이제 깊게 놓으면은 그냥 후드는 가만히 있다. 요것만 알면 된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뱉으면 후드는 자동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니 후드를 억지로 내리는 연습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호흡 연습이나 해라.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